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제3의 관찰자 눈에 아주 유독 특별하게 다가오는 일들은 당선에 목을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자리 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재언이기 때문에 10월 27일자 중앙일보는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참모만 400명 된 윤석열 캠프. 지난 7월 달에는 내가 못 살겠다 호통쳤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지난 7월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 캠프에 별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한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일정 부분을 베팅합니다. 그게 맞아떨어지면 한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리의 빠꾸미들은 저마다 판단에 따라 속속 특정 캠프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은 정치판의 빠꾸미들이 그만큼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이 내용은 기사입니다. 7월만 하더라도 1년 내내 허덕이던 윤석열 캠프는 지금 전혀 딴판이다. 10월 26일 현재 직함을 가진 참모만 300명에 육박한다. 전직 현직 국회의원 80명 정도가 참여했다. 그만큼 덩치가 커졌다. 이를 두고 홍준표 의원은 줄 세우기라고 나를 세우지만 10월 26일에는 박대수, 박성민, 서정숙, 이채익, 정동만, 최준식, 황보수의 의원이 추가로 캠프에 입성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만 하더라도 김태호, 박진, 심재철, 유정복, 주호영 등이 포진하고 있다. 10월 27일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목숨 걸고 외치고 다니는 하태경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했다. 모두 다 한자리에 대한 푸른 꿈을 안고 마치 우리가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캠프에 베팅한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주목할 만한 것은 10월 27일 날 중앙일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위, 진짜와 가짜를 극히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원팀 가동한 이재명, 야당과 양자 대결에서 윤과 홍에 모두 다 앞섰다. 한국갤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와의 1대1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월 27일 날 나왔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재명 대 홍준표에서는 이재명이 2.6%를 앞섰고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는 10.1%로 앞섰다. 자,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누가 이것을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한국갤럽 측이야 물론 펄쩍 뛸 일이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슬슬 몸을 풀고 있구나. 슬슬 몸을 푸는 정도가 이 정도면 앞으로는 얼마나 심하겠는가. 한마디로 갖고 노는구나. 한마디로 야당을 갖고 노는구나. 한마디로 야당을 아주 쥐고 노는구나. 이런 문장들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10월 27일 날 윤석열 후보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3구지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건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 내각을 거국선거관리 중립내각으로 개편하라. 이제야 윤석열 후보가 걱정이 조금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공병호 TV에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걱정과 우려하는 국민들 이야기를 조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3구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아는 거죠. 어쩌면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공병호 TV에 방송이 나가고 나면 독자 의견으로 쭉 달립니다.
3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무를 소상하게 윤석열 후보가 알게 될 겁니다. 여론을 만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지는 딱 공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일단 만지고 다음에 선거 결과를 만지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천지에 가득 찬 세상입니다. 다들 뭐 상황이야 있겠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천지에 가득합니다. 슬슬 몸 푸는 게 안 보입니까? 그 여론조사가 뭘 이야기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이란 그런 여당 이중대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야당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인다면 사심이 눈을 가려서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저 같은 사람 눈에는 그게 훤히 보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여론 만지고 그 다음 뭐 만지겠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바보 천치와 같은 거죠. 안 보인다면. 사심이 눈을 가리고 나면 사람이 못 보죠. 사심이 있으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국민들이 생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